이번 시간에 토픽은 이제 구제역 카드 그래서 수족 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닥터 피해준 사람하고 구제역하고 수족 구경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걸 같은 토픽으로 잡았어?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구제역이라는 건 우리 뭐 아시죠? 뭐 이제 구제역이 이제 뭐 소대지에서 발병해서 어디 소를 어떻게 메모를 하고 살처분을 했다. 뭐 그때 이제 뭐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어했다. 뭐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이제 또 침출수가 나온다는 등 뭐 이런 게 어쩌다가 한번 잊을만하면 한 번씩 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아 그런 병이 있나 보다. 소대지한테 걸리는 병인가 보구나. 자 그리고 또 한편은 봄철, 봄여름철 뭐 이럴 때 좀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서 소아 환자한테서 이렇게 수족구병이라는 게 생긴다. 수족구병은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전염성도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유행하듯이 감기처럼 독감처럼 한번 지나가는 병이 있는데 그 수족구병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돼지가 걸리면 구제역하고 아예 어린아이들 걸리면 사람이 걸리면 수족구병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뭐 만약에 어떤 관련인데 한번 말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구제역에 구가 있고요. 구. 수족구에도 구가 있네요. 아니 그러면 99란 얘기네요. 그렇죠?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수족구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다 보면, 보통 HFMD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신 분들 같으면 HFMD 그러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많이 시험 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풀네임을 적어보면 핸드폰의 마우스 디지죠.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영어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핸드, 손, 풋, 발, 그 다음에 마우스, 이. 그러니까 손하고 발, 입에 생기는 병이다. 핸드폰에 마우스 디지, HFMD. 그래서 HFMD, HFMD 뭐 이렇게 외우고 뭐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영어 방송을 듣는데 뭘로 제가 귀도 안 되고 입도 안 되죠. 뭐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이제 원어민이 하는 그 무슨 뉴스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FMD가 요즘에 뭔가 만연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소하고 돼지를 뭐 어떻게 살처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가만 내용이. 그래서 이 FMD라는 병이 뭐냐 도대체 이 FMD가.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FMD하고 HFMD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통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 FMD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Food and Mouse Disease였습니다. Food and Mouse Disease. 아니 그렇다면은 HFMD는 우리말로 어떻게 됩니까? 수족구 병.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어떻게 손, 발, 손, 발, 입병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한문을 가져다 쓰니까 손발, 입병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한문을 가져다 수족구병, 수족구병 뭐 이렇게 이미 굳어졌으니까. 근데 FMD 같은 경우는 푸드앤마우스 디지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게 아하 소들은 손이 없으니까 소나 돼지는 손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앞발, 뒷발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앞발, 뒷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손이라고 부르진 않죠. 다 앞발도 발이라고 부르고, 뒷발도 발이라고 그러니까, 예, 동물이라고 그랬구나. 그래, 동물은 그러니까, 푸드 마우스 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HFMD는 사람에서 걸리는 구제역, FMD는 짐승에서 걸리는 구제역, 이거는 거짓 쌤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큰일 날 소리죠? 절대 다른 병이었는데, 절대 다른 병이었는데, 그럼 그게 아니었나? 아, 그래서 이게 손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리게 되고, 혹시라도 이런 데 의문이 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서 하나라도 조금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FMD와 FMD에 대해서 타피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FMD를 우리말로 따지면 뭐죠? 구제역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혼돈이 시작된 겁니다. 왜 FMD는 발, 입병, 이러면 되는 걸, 짐승에 걸리는 발 입병. 근데 이걸 왜 또 구제역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손발 입병 그러면 되는 건데, 수족구병.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구제역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FMD, 즉,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역이다. 그럼 이게 부재역이니까 결국 한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죠. 아, 이렇게 씁니다. 어, 이 글자 아시죠? 아, 누구든지 이 글자 모르면 큰일 나는데. 입구자도. 아하, 입. 부재역. 아, 짐승도 입에 뭔가 걸리나 보다. 그 다음 재. 아, 여기서부터 헷갈려지죠. 이거 무슨 글자죠?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굽재라고 부르네요. 굽재. 발굽할 때, 발굽. 어? 발굽할 때. 발굽재다. 하하. 그러니까 이제 사람 발음 말입니다. 사람 손이나 발은 이렇게 다섯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근데 짐승도 발은 그렇게 안 생겼죠. 뭐, 개발은 다르고, 소발도 다르고, 어떤 친구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긴 경우가 되게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발이라고 부르지 않고, 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굽.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걸 갖다가 우리 한문에서는 구분을 했군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굽, 발굽, 재. 제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게 재밌는 게 보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자는 전염병 역자니까 그건 아실 것 같고. 근데 요 부수를 한번 보세요. 요 부수, 요 부분이, 요 부수는 이게 발족자입니다. 발족자를 갖다 부수를 쓸 때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요 부분은 뭐죠? 제왕, 뭐 황제할 때 쓰는 그, 제자죠, 이게. 그렇죠? 황제. 자, 그러면 발의 황제다. 발의 황제? 아, 최고로 좋은 발? 어? The best, best foot? 이게 굽인가 보죠? 그래서 잘 뛰나 보죠? 아, 자, 그만하죠. 더 달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라는 거, 발굽을 의미한다. 그래서 입하고 발에 걸리는, 발굽에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이빨병.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이빨병. 그렇죠? 그래서 입 발굽병이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아, 부재역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입하고 발굽에 걸리는 병. 그건 맞습니다. 입에 가서는요, 보통 이렇게 블리스터 수포가 잡히기도 하고, 또 얼서가 잡히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입이 아프니까 짐승들이 뭘 먹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발굽에 가서도 수포가 잡히고, 물집이 잡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며칠 앓다가, 며칠에서부터 잠복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입이 엄청난 그, 굉장한 그 전염력을 자랑합니다. 이 구제역이란 병은. 자, 그렇다면 이 FMD 결국 구제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구제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FMD 이렇게 부르는데 Food and Mouth Disease FMD. 근데 또 따로는 Hoof and Mouth Disease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Hoof라는 게 결국 발굽이다 이런 뜻이니까 Hoof and Mouth Disease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infectious가 강한 바이럴 디지드다. 그러니까 세균 감염, 박테리아 감염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항생제 쓰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경우는 미리 이제 백신에이션이나 이런 것 쓰는 수밖에 없겠죠.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자,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 원인 바이러스는 어떻게? 피코나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자, 피코나바이러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가 나오는 그 HFMD, 사람의 수족구병하는 원인균접도, 원인 바이러스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글씨라든가 손발에 생긴다는 걸 유사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니, 전혀 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만 헷갈렸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걸 조금 멋있게 표현하려고 한문으로 바꿔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구조기 돌고 막 이래서 이제 살처분하고 좀 불쌍하죠. 짐승들에 대해서. 그, 매몰 처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저걸 만지는 그 하는 사람들은 걸리는 거 아니야. 인수공통감염이라고 그러죠. 저번에 말씀드린 탄저병 같은 경우는 아주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다 걸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게 푸드 마스 디지를 거의 안 걸린다. 아주 드물게, 발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안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이런 피코나 바이러스가 그 우리 위산에 굉장히 약하고 또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이러스가 파괴되기 때문에 아주 입이 아주 정말로 운이 나쁜 경우가 아니면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말씀드렸던 HFMD 결국 수족구병 어린애들 걸리는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그 원인 바이러스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코자키 A 바이러스.
코자키 바이러스 참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MD 구제역 같은 경우는 피코나 바이러스. 구제역은 피코나. 피코나 바이러스. HFMD 수족구병 같은 경우,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코자키 바이러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hand, foot and mouth disease죠. 그래서 HFMD 이렇게 부르고, 코자키 바이러스 중에 A16번, A16이나 또는, 이거에서 가장 제일 많이 발병하고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경우는 엔테로바이러스 71번에 의해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위키백과를 통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위키백화입니다. 이 구제역에 대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 한문이 나와 있죠. 구제역은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food and mouth disease다. 그래서 FMD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hoof and mouth disease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또 우리말로는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이빨루병은 특히 소하고 돼지 등, 가축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슴이나 염소, 양과 기타 속과 우재류 가축들에 걸린다. 이렇게 발굽이 두 개로 나눠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의문이 생기는 말이죠. 우재류가 뭐냐? 또 우재류. 그래서 이렇게 발굽을 가진 동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재류. 그다음에 우재류 우자입니다. 우후. 그 다음에 기재류, 우재류, 기재류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라는 거는 짝수라는 뜻이에요. 짝수, 우수, 기수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는 even number, 우, 짝수. 결국은 그 말은 뭔 말이냐? 발굽이 두 개, 네 개 이렇게 갈라진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불어도 불리는군요. 발굽이 짝수냐, 아니면 기재료는 뭐겠습니까? 홀수다 이거죠, 홀수. 홀수. 그래서 odd number, 영어로는 odd number. 그래서 이 우재료 같은 경우에 뭐냐면 대다수의 짐승, 그러니까 소, 돼지, 뭐, 여기 열거되는, 아래 열거되는 대다수의 그 이런 가축들, 아니 짐승들이고, 기재료의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말인 것 같아요, 말. 말, 얼룩말, 뭐, 이런데. 어쨌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우재류한테만 걸린답니다. 기재류한테는 걸리지 않고요. 아하, 그렇군요. 발굽이 짝수인 우재류에서만 발병하는 게 구제역이었군요. 자, 그래서 구제역은 이렇게 일곱 가지 혈청형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O형이 가장 흔하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이 말은 이제 이 시로타입으로서 다 구분을 하는데, 왜냐면 이 바이러스 질환은 백신으로밖에 치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어떤, 안티바이오 항생제처럼 항바이러스제를 기대하기가 많이 힘들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백신레이션으로 미리 예방하는 걸 하는데, 이 시로타입이 다를 경우는 전혀 효과가 다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중에, 이제 아시아 원 뭐 이런 거 이거랑 뭐 O형 A형하고는 전혀 백신의 효과가 없다고 그러네요. 꼭 마치 우리 뭡니까 그 저기 독감 오듯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을 바꿔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형의 바이러스로는 효과가 없듯이 백신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섞어서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곱 가지 혈청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위키백과죠. 영문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food and mouth disease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hoof and mouth disease 이렇게 부르고 바이럴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club and hoof animal 이런 데서 걸린다. 근데 보통 이렇게 블리스터 물집이 잡히고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피부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2-3에서 6일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입안하고 발에 가서 이게 수포를 잡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터지고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는 이제 아프니까 음식을 잘 못 먹게 되고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침을 흘리게 되고 축 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터지게 되면 수포가 이제 까져가지고 아프니까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걷게 되고 말이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요 부분 할 텐데 이게 어느 짐승인가요? 카우군요. 구제역에 걸린
카우 있을 경우에 보면 요게 이제 입술이죠. 입술 요게 이제 블리스터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요 부분. 이게 이제 요게 아프니까 이제 음식을 잘 안 먹게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광견병 같은 경우도 왜 침을 지지르냐면 아프니까 수포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또 물을 먹으면 아프니까 광견병에서 비슷하니까 얘인데 광견병에서 그래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그래도 아프고 이게 물집이 잡혀가지고 많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을 무서워한다 물을 안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뭐 공수병 물을 무서워한다 이래가지고 한때는 뭐 그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잖아요. 오크크와 비슷한 경우죠. 자, 다음 사진은요, 이게 이제 돼지의 발 같은데요. 피도, 피, 여기 보면 이런 게 물집이죠. 그래서 이제 물집이 터져가지고, 터지니까 얼서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프니까 고치를 못하고.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캐리어. 캐리어로서, 보균 형태로서 가기 때문에 한번 뭐 발생하면 이때가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사실 사망률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아주 리설한 치명적인 그런 건 아니고 대개 그거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또 다른 데다 또 전염을 시키고 또 보균으로서 보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우유 생산량도 떨어지고 말이죠. 또 이렇게 후유증을 이렇게 여기 나오죠.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이런 걸 후유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게 발병하면 이제 다른 쪽에서 또 발병을 놓고 또 국가별로 그런 걸 우리는 아주 청정지역이다. 근데 너네는 발병했어. 또 이제 우리는 백신을 써가지고 예방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청정지역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불쌍하죠. 불쌍하지만 이제 매몰 살처리를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주 극히 드문 걸로 부가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제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뭐 먹는다 이래서 사람한테 감염도 완전히 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모탈리티가 나오는데 그 에피데믹 오브 FMD 가지고 모탈리티 한 5% 모탈리티예요. 어허 그렇죠. 그러니까 치사율이 5%면 좀 떨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여타한 이유 때문에 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갖다 다 살처분을 하는 걸로 매몰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에 발생하면 그 뭐 아시죠? 뭐 그 구축 지역 농가를 방문하지 말고 뭐 농가 방문 시에는 뭐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뭐 그리고 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지역에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이렇게 하얀 가루들을 도로에도 깔아놓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 그 하얀 거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이게 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색 가루, 그 백색 가루가 뭔가 한동안 그게 또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대개의 경우에 그 하얀 가루는 밀가루가 아니고 당연히 밀가루가 아니죠. CAO입니다. CAO. 우리말로 생석회. 생석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CaCO3 석회암. 석회암을 갖다가 불을 태우니까 어떻게 CO2가 날아가고 CO2는 날아가 버리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CaO만이 남게 되죠. 여기서 CaO만이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굉장히 높은 열을 발생, 뭐, 그 다음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높은 열을 발생하죠. 물하고 만나서 그래서 CaOH2가 되는데 이게 결국 세멘트. 우리 쓰는 세멘트, 세멘트 반응이죠. 근데 여기 이제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 접촉하게 되면 CaO에 여기 바이러스 딱 접촉하면 여기 이제 물기와 더불어서 해가지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 열 때문에 사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열 때문에. 그래서 아, 이 하얀 가루 자체가 무슨 소독약 문단이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소독약이 아니고요. 그 구제역 발생 지역에 가다 보면 그 하얀 가루들 도로에 깔아놓고 막 여기 꼭 지나가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소독약이 아니라 이 생석회랍니다. 생석회. 그러니까 회 옛날에 따지면 회 석회. 석회였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물하고 다음에 열을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절로 바이러스가 죽어라 열에 의해서 죽어라 이래서 이렇게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하는군요. 자, 이제는 수족구병입니다. 수족구병 HFMD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걸리는 거 아까처럼 구제형 말고요. 그러니까 수족구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수족구다 이게 굳이 함물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물에서 하는 족구인가요?
그거 아니죠. 자, 그래서 입하고 어떻게 입 안에 손, 발, 입병 이렇게 손, 발, 입병 이게 맞는 얘기인데 손, 발, 입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 있죠. 수족구 뭐 어떻게 입하고 아니죠. 손하고 발하고 입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도 수족구 영어로도 핸드폰 마우스 디지즈 HFM 꼭 우리말로 바꾼다 그러면 손 발 입병 이런 게 맞겠죠. 말씀드린 대로 코자 K 바이러스 또는 엔테로 바이러스 72일 등에서 일어난다. 특히 여기 보게 되면 유아나 아동이 흔히 감염되며 또 침이나 타액, 진액, 또 감염자 배선물에 이렇게 피컬토오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배변을 날 아기 기저귀에서 이런 데서 또 여름에서 가을에까지 유행한다. 잠복기는 3에서 7일 정도이다. 이 옆에 보면은 위키백과죠. 위키백에서 그 수족구병에 걸린 입 주변에 이제 블리스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포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뭐 이 수족구병의 경우에는 사람은 어른한테는 극히 드물게 발병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발열, 두통, 구토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입하고 입하고 입 그 물질 블리스터가 생기고 이렇게 손에 발진, 또 발에 발진 네? 이런 게 생기는 게 특징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구강 내에서도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이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발진이 일어나고 이쪽이 보통 이제 뭐 그 타액선들이 있으니까 타액선 주변이 더 심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영문 위키페디아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HFMD가 되겠죠. HFMD죠. 바이러스 질환이다. 그리고 뭐 열 동반하고 이제 스팟 이런 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3에서 6일 정도 잠복기를 가진다. 아까 나왔던 아기 얼굴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문판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자키 바이러스 A16이 가장 많이, 코자키 바이러스 A16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most common caus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엔테로바이러스 71도 second most common cause가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바이럴 디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 특별한 이제 치료법이 되긴 없게 되겠죠. 여기서는 보면, no antiviral medication이나 vaccine is available. no죠, no. 없다. 그런 antiviral medication이나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공중위생, 또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거. 또 대개 경우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물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타액이나 침, 뭐 음식, 뭐야, 뭐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손하고 발에서의 발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손에 가서 발진. 여기 가서 손하고 발을 같이 갖다 놓고 있네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에 발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이제 또 다시 나오는 엔테로바이러스다. 뭐 피칼토 오랄 트랜스미션이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보면 내조팔 이제 시크리션, 그러니까 살라이바라든가 침이라든가 콧물, 뭐 또 이런 직접적인 컨택 또는 분변하고 분변에 의한 오염, 그러니까 피칼토 오랄 트랜스미션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개의 예방책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no vaccine is currently available in US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백신이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중적인 치료를 한다 이런 거죠. 아날리식 메디케이션은 진통제를 주고 또 뭐 피버 리듀서 열이 뜨면 열을 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에 주력하면 이제 대화 저절로 소실되어서 저절로 소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구제역과 수족구병을 좀 비교하고 그게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영문 표기가 비슷한 관계로 또 이제 손이나 발에 나타난다는 증상 이런 게 비슷한 관계로 이제 그 수족구병과 구제역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FMD, HFMD 또는 이제 여기서도 보면 우리 이제 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입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동물한테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
분들은 어떻게 괜찮으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데서 약간의 뭐 재미랄까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이런 토픽으로 삼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더 얘기하다 보면 아까 뭐 그 우재류 뭐 기재류 이런 말씀드렸죠. 자 발굽이 짝수인 거 또 홀수인 거 그러니까 발굽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로 보니까 아마 기재류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재류 기재류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저기 여기서 이제 구제가 이제 말굽제잖아요. 근데 우리 강원도 가면은 뭐 인제라는 곳이 있죠. 인제하고 원통할 때 인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인제라는 게 이게 기린 인자입니다. 기린. 그다음에 기린에 이게 말굽이다 인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제가 그런 뜻이었군요. 원통 옆에 있는 거 강원도. 그리고 또 보면 내린천 할 때도 보면요. 내린천이 내린천 쓸 때 보면 이 내린천이 이게 또 기린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내부 안에라는 내부고. 그래서 우리 이 말굽이라는 말굽천자라는 게 그래서 여러 이런 군데도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걸 이번 걸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과학적 인문학 시간에 이게 무슨 뭐 시험 보는 과목도 아니고 그렇지만 알듯 말듯한 얘기 아니면 그 누가 이렇게 툭 터지면 연관돼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얘기 또 흔하게 뭐 회자는 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 또 오랜 세월을 많이 사용한 단어였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출발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또 뭐 이렇게 좀 재밌는 경우에 이렇게 인문학적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제가 이렇게 이제 과학적 인문학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동영상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배우고 오늘 가르치고 아니요 또는 제가 무슨 가르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배우고 서로 노력하고 함으로써 서로가 이렇게 길어지자 교학상장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아시죠? 또 종 버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피어주였습니다. 서로가 길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